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무희님. 네, 안녕하세요, 광고쟁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광고쟁이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네. 전화 걸어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기 전에 직접 경험했던 좀 기묘한 이야기들을 그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24살의 대학생인데요. 저는 이제 살면서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상당히 많이 겪어왔었는데요. 네. 한 달에 30일 정도라고 하면 잠을 잘 때 가위 눌림도 한 20일 정도를 눌렸었고 헛것도 많이 보고 아무리 먹어도 살도 찌지 않는 이제 소위 타고난 기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엔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처럼 기묘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이 선무이님 채널 보면서 이제 위로를 좀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런 기묘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줄어든 게 2년 전에 이제 제가 입대를 하고 나서부터인데 물론 이제 군 생활 도중과 이제 전역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짜잘한 이야기들은 있긴 하지만 오늘 제보할 이야기는 입대하기 전에 21살 때 제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당시에 학교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던 주였어요.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이제 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느 때랑 다름없이 학교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공부를 막 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라 안 받았었는데 연속적으로 전화가 계속 같은 번호로 오니까 열람실에서 이제 나가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제가. 네. 최초에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가 어디 경찰서 누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 당연히 저는 보이스피싱 그런 전화인 줄 알고 속으로, 아, 안 그래도 시험기간인데 짜증나네. 이런 생각으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근데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받으니 이 전화 온 사람을 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A가 광고쟁이 번호 맞으시냐? 제가 맞다. 누구시냐? A가 어디 경찰서에 어느 직책에 어디 소속 누구라고 한다. 혹시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리신 적 있느냐? 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게 최근에 그 두 달 전쯤에 시내에서 놀러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갑 때문에 이제 습득 분실물 신고가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A한테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전화 오신 거냐 근데 저 지갑도 새로 사고 카드들도 재발급을 받아서 괜찮을 것 같다 괜찮으시면 처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A께서는 듣고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지금 어디시냐? 그래서 제가 학교 도서관이다. A가 몇 시부터 있었느냐? 혹시 어제도 갔느냐? 뭐야? 이거 확인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일이 저한테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이 났구나라는 걸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렇다 시험 기간이라 학교를 요새 맨날 왔고 CCTV에도 다 남아 있을 거다 혹시 무슨 일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경찰서로 이제 직접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럼 진짜 경찰이 맞았네요? 네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아 직감으로. 네. 진짜 직감적으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던 과 선배들과 같이 뭐 당황스럽고 영문을 모르니까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근데 선무님 혹시 제가 보내드린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띄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계단을 올라와서 1호, 3호, 2호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오면
왼쪽으로 1호가 있고 정면으로 3호, 오른쪽으로 네. 2호가 있고 2호 옆으로 다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4층짜리 건물의 자취방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303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경찰 그 분께서 하는 말씀이 이제 저희 윗집, 그러니까 403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서 옆에 있던 이제 과 선배들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는 말이 그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제 사진 보시면 그 당시 4층에 403호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401호의 학생이 과음을 하고 아침에 학교를 못 가서 점심시간 때쯤 급하게 나오다가 문을 열었는데 403호가 문이 열려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선배님 혹시 두 번째 사진 한 번만 켜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띄웠습니다. 문을 열면 이제 중문이 하나 있잖아요. 네. 이 중문 쪽에 중문이 열려 있고 그 중문 안쪽으로 어두운 방에 발이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401호의 학생분이 든 생각이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왜냐면 이제 오다가다 마주쳤을 거니까 몇 번을 아, 이 사람도 술에 취해서 전날 과음을 해서 문을 안 닫고 잤구나. 아. 여성분인 걸 아니까 문을 닫아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보니까 이상했던 게 시커먼 발자국이 집 안으로 이어져 있는 걸 확인을 했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도 사단났다 싶어서 경찰하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답니다. 에? 근데 듣다가 가만히 든 생각이 근데 나한테 전화를 왜 했지? 였는데 경찰분이 하는 말이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여성분은 일단 사망을 하셨고요. 근데 사망한 여성분 옆에 제 지갑이 제가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잃어버렸던 제 지갑이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헐. 근데 그것도 아주 가지런하게 안에 뭐 민증이나 카드나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들이 뭐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게 내용물을 가지런하게 하나하나 빼서 옆에 지갑을 놔두고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연락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CCTV 상에는 비옷 같은 검정색 그런 옷을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갑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일단 제 신분도 조회해보고 저도 정확한 그런 과정은 모릅니다만 어떻게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용의자로 의심을 일단 받았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행적이 학교 CCTV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확인될 때까지 과정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을 꼬박 그 경찰서에서 사람들하고 새고 다음날 이제 주말이었어서 주말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도 이게 난리가 나고 주변에 이제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옆에 마을 분들도 있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사실 공론화는 안 됐었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그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 갈 준비를 다 하고 저도 급하게 부동산에 갔다 오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사 갈 원룸을 찾아서 부동산에 갔다가 계약을 하고 그날 저녁에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하고 정말 강도 높은 과음을 했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집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두 번째 사진 혹시 한 번만 더 켜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이실 텐데 다른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 제 집이 자취방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문을 들어가서 거실에 들어가서 부엌을 또 들어가야 화장실이 또 나오는 그런 구조였을까. 근데 이제 과음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집에 어떻게 갔는지. 아. 근데 기억이 유일하게 나는 건 어떻게 집을 들어가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눠서 침대까지 가는 길에 제가 한번 크게 넘어졌습니다. 크게 넘어지고 그 다음에 침대 앞에 있는 충전기를 꽂아놓았던 그런 멀티탭 같은 곳에 제가 충전기를 꽂고 제가 옷장 앞에 있는 창문을 항상 열어놓는 습관이 있는데 집을 나설 때는 창문을 닫고 나와서 창문을 열고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웠던 것까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는 도중에
눈이 확 떠지더니 가위에 눌리게 됐어요, 제가. 근데 저는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리는 편인데 항상 패턴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눈을 뜨고 몸이 안 움직여지다가 깨는 상황도 있었고 이상한 헛것을 보다가 깨는 적도 있었고 눈을 감은 채로 못 움직이다가 깬 적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제가 패턴이 다양했는데 이 가위가 이번에 눌린 가위가 평소보다 10배는 강하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근데 눈이 확 떠졌었으니까 순간적으로 본 게 방 안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밖이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 멀티탭 그 주황색 불빛 아시죠? 네. 그 주황색 불빛 하나만 켜진 상태로 있는 걸 보니까 아 아직 새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번에도 눌렸으니까 곧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침대 옆에 보시면 옷장 있잖아요. 네. 옷장 안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굉음이 쾅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가위가 확 풀렸어요. 너무 놀라서 책상 옆에 있는 전신 거울 쪽으로 제가 후다닥 하고 거의 기어가듯이 거기에 책상에 딱 붙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뭐야? 뭔 소리야? 해서 저는 그냥 뭐 옷장에 안에 뭐 옷 같은 게 무너졌나 보다. 옷을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행거 같은 게? 네, 뭐 그런 안에 있는 지지대 같은 게 좀 넘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옷장 안에서 뭐랄까요? 갑자기 이제 이를 가는 듯한 까가각 까가각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가는 소리 혹시 쌈무이님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그럼 뭐 아시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소리 자체가 너무 무섭고 가위 풀린 직후니까 상당히 기괴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움직이지 못하겠고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옷장이 천천히 열리더라고요. 자, 지금 가위가 깬 상태죠? 가위가 깬 상태죠. 네. 근데 하필 또 이때 옷장을 제가 바꿨었어요, 새 걸로. 이 집으로 이사오고 나서 바꾼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그 집 주인분. 그래서 문 열면 굉장히 부드럽게 열려서 소리가 안 났어요. 옷장이 천천히 열리는데 그 안에 검은 형체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가위 눌릴 때 눈이 떠져 있었는데 적응시라고 하죠? 눈이 어느 정도 어둠에 적응이 돼갈 찰나에 열리는 옷장 안을 보니 검은 형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를 가는 듯한 까가각 까가각 소리를 내면서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왜?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지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찰나에 아 저거 귀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이 약간 사시나무 떨리듯이 지금도 약간 생각하니까 목소리가 좀 떨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몸은 못 가누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그 전신 거울을 딱 붙어 있다가 너무 세게 지탱을 해서 전신 거울이 쾅 하고 넘어졌어요. 아. 전신 거울이 넘어졌는데 꿈이면 제발 깨라 제발 깨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검은 형체가 기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필 또 제 쪽으로 기어와요. 옷장 앞에 바로 이제 거울이 있으니까.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그 형체는 저를 안 보고 창문 쪽으로 이렇게 기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문이 바닥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좀 벽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천천히 기어가더니 짧은 벽을 타고 열어놓았던 창문으로 슥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이 술을 먹고 뭐 목이 마르거나 하면은 새벽에 도중에 깨면은 숙취 때문에 두통이 엄청 밀려오잖아요. 네. 그 두통이 갑자기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제서야 몸이 움직여지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서 귀신이 나갔던 창문 밖을 다시 무심코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래쪽을? 네. 아래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창문 밖을 보면은 도로나 다른 빌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쪽만 그랬는데 창문 밖을 보면 이제 허물어지기 직전에 2층짜리 폐주택 한 채가 진짜 한 5m? 3m? 저 우리 진짜 눈앞에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1층 쪽을 무심코 바라봤는데 저희 집에서 나갔던 형체가 조금 더 뚜렷해진 느낌으로 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에
몸은 새하얗고 특이했던 거는 다른 이야기나 이런 거 들어보면 뭐 소복이나 이런 걸 입고 있었다라는 걸 많이 저도 듣는데 지금 와서 다시 회상을 해보면 뭔가를 입은 거는 같은데 소복이나 이런 류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 어떤 기운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하고 소리를 내버렸어요, 제가. 그러더니 그 바닥을 보고 있던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귀신이 고개를 확 들어서 제가 있는 위쪽을 보더라고요. 산발이 된 머리라 눈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 이거 눈 마주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 있는 상태로 얼어서 고개도 못 돌리고 있었는데 문득 다시 든 생각이 아, 나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1초 찰나에 엄청난 머리 굴림을 해봤는데 아, 이거 위층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아, 한 달 전에 위층에서 돌아가신 여성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403호.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여성분의 뭐 안타까움 이런 것보다는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오니까 심신이 좀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곧 군대도 가야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네 하고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고 속으로 말을 걸었어요, 귀신한테. 저도 힘들다. 괴롭히지 말아달라.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 라고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 형태가 뭔가 서서히 안개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나서 저는 창문을 닫고 나서 블라인드까지 치고 제가 원래 블라인드를 안 치는데 블라인드까지 치고 긴장이 너무 풀려서 아마 그 상태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침대 옆에 바닥에 있더라고요. 제가 침대 앞에.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새벽에 있었던 일이 꿈이었구나. 아 진짜 생생하네. 이러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침대로 오는 길에 보니까 창문이 닫혀 있고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전신 거울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헐. 그제서야 아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저는 이사를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그러면 그 귀신이 네. 귀신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존재가 403호의 네. 억울한 그 혼령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이게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사실 옛날에 좀 들었었는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는 저도 알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거를 처음 제보하고 나서 제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번호를 제가 없으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근데 또 경찰서로 바로 전화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과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제가 또 그거를 알아봤는데 이때 당시에 이 범인 자체는 근방의 유흥업소의 사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유흥업소의 사장인데 이 사람이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고 이 근방의 원룸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통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원룸 이제 공동현관이라고 하죠. 공동현관에 택배 기사분들 위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네임펜으로 적어놔요, 여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 사람이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CCTV에 그 이제 원룸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발견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이 사실 과음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을 확인을 하고 그 여성분이 들어가는 걸 보고 멀리서 다가와서 그 비밀번호를 치고 올라갔는데 여성분이 너무 과음을 했으니까 문을 안 닫고 사실은 들어가셨던 거죠. 아...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시내에서 잃어버렸던 지갑을 하필 어떻게 그 사람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지갑을 놓고 도망갔었던 거죠. 야...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저는 추측을 해봤던 게 왜 근데 나한테 나타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그때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남자가 비옷 같은 검은 그런 걸 두르고 있었고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갑이나 이런 거, 민증이나 이런 운전면허증 얼굴이 들어간 그런 지갑을 거기 놓고 도망갔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측이긴 한데 저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뭔가 나타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야, 진짜 신기한 게 그 범인이란 놈이 어떻게 광고쟁이님이 지갑을 길에서 주워서 그걸 하필 그 윗집을 노리고 그렇게 했던 건지. 정말 저도 지금도 약간 이게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게 이 얘기를 물론 할 생각도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시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납득이 안 가서 납득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그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주소지가 혹시 그 원룸이었나요? 아니요.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 본가에 주소가 등록이 돼 있었고 제가 살던 자취방은 그 지갑을 습득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야? 그래서 저도 의문스럽죠, 이게. 와, 저는 그 지갑에 네. 그때 광고쟁이님이 당시에 살던 그 원룸 주소지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표시가 돼 있어서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웃긴 게 남자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사실 뭐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거를 새로 발급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취방 주소로 그래서 이게 참 기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진짜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와. 네. 그리고 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원룸 뒤에 폐건물이 하나 있다 했잖아요. 네. 그 폐건물하고 같이 밀어버리고 다른 이런 원룸이 하나가 크게 하나 신축을 해놨더라고요. 아. 네. 그럼 원래 있었던 원룸은 없어졌네요. 네. 사실은 이거를 좀 사진 찍고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게 아예 밀어져서 없어진 원룸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게 소문이 좀 나가지고 사람들이 네, 안 들어왔는가 보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수사 결과나 이런 거를 잘 안 네. 알려주거든요. 아마 그 수사 결과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이거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라고 하나요? 이거를 좀 알려줄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안 알고 싶다고 약간 도망치듯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끔찍해서. 네. 아마 조금 더 자세한 이런 결과는 저는 알 수가 없겠죠. 그쵸. 아마. 뭐 무슨 그래서... 형을 받았다든가 정확한 네네. 그 범인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을 안 해주셨겠죠. 경찰서에서. 네. 그리고 그것까지는 차마 물어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하긴 그때 당시에 네.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니까. 네. 참고인 조사라는 단어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무지해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네. 이야.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계속 몸이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떨렸는데. 자, 오늘 광고쟁이님의 무서운 이야기. 야, 그 여성분이 진짜 안타깝다, 그죠? 그러게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범죄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네. 그런 범죄자 놈들은 진짜 거세해야 돼요, 진짜. 동의합니다. 뭐 화학적이고 필요 없고 물리적으로 거세하고 섬에 가둬야 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정말 이런 사건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광고쟁이님 오늘 아주 기묘하고도 무서운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썸머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